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NCT127의 막내 해찬입니다. 하나 둘 셋. 반격은 매번 하는데 타격은 없어요. 반격은 매번 하는데 유일한 타격이 태용이 형과 해찬이. I'm that bitch. 가자 도영아. 거의 반말이야. 야, 네가 막내니까 방 쓰지 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너 막내잖아. 침대 앞에 형 동생이 어디 있어? Try me, bitch. 맞아. 뭐야, 왜 맨날 예쁜 만들어줘? 맞는 말만 하니까 그렇지. 잡아봐. Holy Spirit, activate. 가죠. 타고 싶어? 타고 싶어? 타고 싶으면 저 뭔가 해줘. 유타로, 유타로, 유타로 삼행시 해봐. 자, 삼행시, 삼행시. 삼행시, 감독님. 유타로? 유타. 유타 형, 다음 생일까지 사랑할게요. 자, 출발, 출발 주세요. 아, 있잖아. 자, 그러면 제 현으로. 오케이. 제. 자, 출발하세요, 출발하세요. 재현아. You're my first name. 둘이 서 있는 거 지금 보이시죠? 아, 그렇습니다. 저 역시 yeah. 이 친구들이. Oh my god. I can't. You're my first name. You're my first name. 24시간 동안 한 멤버와 꼭 붙어 있어야 한다면. 아, 해찬이가 좀 안 봤으면 좋겠긴 한데 해찬이. 해찬이가 좀 재밌죠. 나 제일 싫어하지. The Asian was too stunned to speak. 안 됐어. 이게 이래봤자 자식 키워도 소용이 없다. 나는 해찬이를 좋아한다. 아, 진짜 이따. 거짓말. 아니야. 근데 뭘로 저게 반대로 싫어한다 해봐야 돼. 해찬이를 싫어합니까? Yes. 좋아하는데? 나는 해찬이를 사랑한다고 해봐. 나는 해찬이를 사랑한다. 예스. 아, 씨. Shut up, man. Shut the fuck up, everyone. 하게 전해드린 소식입니다. 10시 정각에는 꿈나라로 향해야 하는 멤버 해창군이 저요? 멤버 해창군이 저요! 강제 추방 찬이? 막내니까 막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화를 많이 하긴 하는데 뭔가 세대 차이가 있긴 해요 사실. Now hold on! Hold on! 뭔가 해주고 싶은 말도 있고 들어주고 싶은 말들도 있긴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세대 차이. 재영이 너무 잘 나왔다 이거. 이야. 원장님 같아. 혜찬아 너 잘 나왔어. 혜찬이는 우리 망자님. 귀여움 받고 싶어서 약간 장난을 계속 치는 것 같아요. 맞아. 제가 봤을 때 귀여운 악동같이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난이 됐을까? 미안해. (웃음) 아 너무 재밌어. 어떻게 너무 재밌어. 너도 해볼래? 네, 시청률 상실점 오프를 사랑해 봐야 되지 않습니다. 네, 오늘 NCT127의 음악 활동 중이에요.
태훈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막내부터? 이게 그냥 여기 여기다 찍어서 줄게. Yeah. 어때? The flavors are melting on my tongue. Stop. 여기. 근데 전 쌀밥 맛 느끼도록 한. 별거. 나. 헬리콥터 헬리콥터. 유타형이 이제 정말 안 귀여워요. 마크 형을 또 제일 귀여워하는. 제가 항상 유타형한테 얘기해요. 막내는 나. 마크 형이 귀여워, 내가 귀여워. Look, you're done. You're done. 제발 제발. 아니 한번 해줘 그냥. 한입만. 한입만. 한입만 주세요 해야죠. 한입만 주세요. 한입만 주세요. 막내 제일 귀여워해 주세요. Immediately now. Immediately now. I don't want peace. I want problems always. 나이나. 아 좀만 안고 아 살려주세요. 다시 잘게요. 우와 우와 해찬이 진짜 어떡해. 오케이 넥스트. 끝났어. 아 형이 나랑 인터뷰해 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꿔 바꿔. 형 시청률 몇 프로야? 나? 37.9%인데. 아 형 37.9 너무 잘 나가네. 모르겠는데. 나 37.5. 아 뭐야? 분발해. 알았어. 봐봐.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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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칼 꺼내다가 이게 왜 웃기지? 8번 지금 알라는 엘러비의 표현이 가장 많은 멤버는 이건 솔직히 저 저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해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 멤버들한테 애교를 많이 부리는 것 같아서 해찬을 골랐고요. 저는 해찬이 정말 다양한 표현을 하는 친구예요. 가끔 넘쳐서 문제죠. 표현이 가장 많은 멤버? I think 해찬. 해찬이는 좀 과할 때도 있죠. 장난이고 너가 많이 사주니까 내가 좀 고마운 마음에 그래도 너가 동생이긴 하지만 나 많이 챙겨주고 신경 써줘서 고마워. 안녕.